시시각각 변하는 증시의 각을 재는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아니, 어제 내가 좀 늦게 퇴근하다가 이제 우리 집 가려고 원효대교를 건너야 되거든. 네. 이제 곽 부장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아, 왜 다리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대교 얘기하지 마세요. 아, 지금. 아니, 그게 이제 출발해서 한 5분 정도 지났을 때라서 네.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지. 전화를 안 받네 이분이. 아, 그래가지고 집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아, 마음 상해가지고 또 어디 가서 또 어? 아, 술 한잔 하시나 그런가 싶었는데 다행히 콜백이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곽 부장 이럴 때도 있는 거고 힘내서 그랬더니 목소리가 의외로 달라네. 아, 그래? 오히려 나를 위로하더라고. 아, 힘을, 뭐, 내, 힘을 내야죠. 뭐 인버스하는 네. 걸어놓으셨어요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 힘들어요. 힘드시죠? 힘듭니다. 네. 다들 힘드신 구간인데 자, 힘내십시다. 네, 이제 네. 열의 아홉은 부정론으로 빠지면서 뭐 네. 이제 아주 험악한 얘기들이 점점 더 거칠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대 매매 좀 나오고 그랬죠? 네, 어제 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하고 내일까지도 오전에는 네, 담보 부족 계좌들 그렇죠. 담보를 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열어줍니다. 이제 네. 140%가 아니고 뭐 135, 네. 130 뭐 이런 식으로 하루만 뭐 125 뭐 이런 식으로 네. 열어는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그런 상태가 나왔어요. 그 담보 부족이라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늘 돈 빌렸어요. 빌려 샀어요. 네. 언제까지 못 갚으면 얘는 저 반대매매가 나가는 겁니까? 요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네.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2억 원어치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억 4천 미만으로 떨어져요. 아, 30% 빠져서 아니 30%인가? 2억이 이제 6천만 원이 날라가서 네, 네. 30%죠. 네, 그렇죠. 그럼 140% 네. 이제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마진 콜을 합니다. 저희가 돈을 메꿔 넣어라. 그래서 마진 콜을 안 하면 하루 여유를 주고요. 네. 네. 140% 미만에서 계속 더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 있다가 반대 매매. 그러면 그 1억 4천이라고 치면 4천만 원어치만 팔아요 아니면 더 팔아요? 그 채워질 만큼 그 140% 이상 올라갈 만큼 파는데 문제는 아침에 시장가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이라는 건 곧 하한가 주문이에요. 하한가? 왜냐하면 하한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하한가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않지만, 개별 종목이 거래가 네. 없는 경우는 진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아. 무조건 시장가 주문을 넣는 만큼의 수량을 그러니까 하한가 기준으로 수량을 넣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이라는 네. 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가격이든지 거기다 준다라는 그렇죠. 뜻이거든. 네. 아 그래요. 네. 매수가 없는 상황이면 하종가 뚫린 상태에서 매도가 네. 나갈 수도 있는 아. 그런 네. 상황이죠. 그래서 진짜 신용이 위험하다는 게 이제 이런 하락장에 아무리 운전을 잘하던 사람들도 급정거 상황이 나오면 이제 신용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네네. 개인들의 장점은 지금부터 뭐 계속 미스매치가 나지 않습니까? 시간의 단차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초유의 일이죠. 이 정도면 이렇게 단기간에 이 정도의 하락은 아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상황이 그 정도 초유의 상황으로 기간 대비 하락폭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크게 빠졌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신용을 안 쓰는 경우라면 만약에 하반기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눈을 감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견딜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이런 쪽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다음에 계좌에 이제 수익률이 막 뜨지 않습니까? 네. 로스캇 규정이 있죠. 로스캇 예. 규정. 이렇게 되면 못 견디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평가를 받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있죠.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그 신용을 안 쓸 경우에는 더 유리할 수 견디는 데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저도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기관 투자 아니고 개인 투자 마찬가지인데 머리가 한 움큼씩 다들 빠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기관 투자자들이 네네. 근데 뭐 기관 투자자들이 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다 그러니까. 네. 뭐 자기 친구도 그렇고 뭐 옆에 부서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기관 투자가 평가라는 게 세 가지로 해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수익이 났는가 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네네. 두 번째는 상대 지수를 이겼냐 아, 못했냐.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보다 더 못했냐 그거고 세 번째가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경쟁사나 동료보다 더 잘했냐 못했냐.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100점짜리예요.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것 중에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펀드 매니저죠. 그렇죠. 이 세 가지 다 못하면 이제 뭐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냐? 워낙 그게 그랬으면 이제 워런 버핏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10년짜리 시합. 인덱스 펀드와 펀드 매니저하고. 아. 인덱스 펀드가 이겼죠. 아 그래요? 예, 지수 추종하는 게? 네, 지수 추종하는 게 이겼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그걸 못 따라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등등이 있다 보니까 못 따라갔죠. 네. 자, 미국 시장 보죠. 네, 막판에 더 빠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한 30분 남기고는 한 8, 9% 이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 11, 12% 정도. 지수가 이렇다는 이제 막 너무 많이 봐서 그러려니 하는 이게 사람이 마음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하는 마음들이 좀 생기는데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지수 네. 낙폭이에요. 이 그때가 이제 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할 무렵이에요. 맞아요. 제가 보고 있었어요. 네, 그 하는 바람에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주 대못을 대못을 박았습니다. 네. 7월 8월 달 회복 이게 이제 제 이게 문제 뭐냐면 우리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경기 침체가 4분기 연속 있었거든요. 네. 그 대침체고 대하락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4분기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얘기를 했어요. 7월 8월까지 경기가 침체할 수 있다. 그럼 2분기잖아요.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던 거를 대통령이 입으로 말해준 거예요. 2분기간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 그럼 그것도 그냥, 우리가 잘한다면. 네, 패닉 셀링을 그냥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S&P는 11.98, 거의 12%가 빠졌고요. 그래서 2,300 포인트, 다음은 그 12.93%, 2만 포인트가 이제 곧 깨질 분위기 정도만 많이 네. 빠졌습니다. 나스닥도 뭐 만 포인트 운운을 했었는데요. 지금 12.32%가 빠지면서 6,900으로 7,000이 네. 깨지는 모습 보여줬고 러셀 2000 14.58%나 빠지면서 이건 1,000이 깨졌습니다. 999. 그래서 거의 제일 많이 빠졌죠, 네. 러셀이. 유럽 시장도 뭐 어마무시하게 빠졌는데요. 유럽 시장은 5년 내 최저치 전부 다 갈아치우고 있고요. 낙폭으로만 따지면 2008년도와 그다음에 2010년, 11년 그때 그 유로 그 재정위기 사태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년치 거의 이제 5년치 차트로 안 보이고 뭐 한 10년치 차트로 봐야 이번에 낙폭이 보이는데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의 수직 낙하, 예, 수직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5.3. 그나마 이것도 미국 시장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살짝 반, 그러니까 올라간 게 아니고 반등, 반등 살짝 할 때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5.3% 정도로 이게 끝이 난 건데 낙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죠. 네, 장 초반에 10% 넘게 네. 빠졌었습니다. 여기도 주요지수가 한 5, 6% 정도로 끝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장 네, 초반 4%. 네, 초반에 한 10% 내외로 빠졌었으니까요. 영국은 4.01, 프랑스 5.75, 그다음에 유로스닥도 5.25% 빠지면서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하락을. 유럽도 보니까요, 이 좀 그 재정 상태 안 좋은 나라가 많이 빠졌네요. 뭐 그리스 같은 것들이 보니까 13%, 12% 빠졌고 제일 재정적으로 좋은 나라는 덜 빠졌네요. 스위스 1.68. 네. 아, 그 나라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좀 뭐, 최근 들어서 약간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유럽 시장을 때렸던 이유들 중에도 라가르드 총재가 스프레드 관리하는 건 중앙은행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채권 중에서 기업 채권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기업 채권의 스프레드가 급속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제 그 하이힐드, 그다음 뭐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 네. 이런 것들, 레버리지 론 이런 네.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그걸 어제 그 마사지를 안 해줬기 때문에 네. 그 파월의 발언들을 보니까 우리는 다른 증권 살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들이 쭉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회사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 충격을 받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를 줄일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그 국가별 스프레드 그렇죠. 얘기하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신용도가 좀 떨어지는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또 네. 하나는 이제 공포감하고 이렇게 섞인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지수는 계속 올라갈 듯 하다가 지금 밀렸어요. 98.02로 0.68% 떨어졌습니다. 네. 네. 유로 달러가 반대로 0.66% 올랐고 엔화도 엔화가 지금 최고 강세예요. 네. 네. 1.8%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엔화 환율은 떨어진 거고요. 밑으로 107대에서 105대까지 지금 떨어졌고 원화가 지금 약세입니다. 1,233원. 한 1.7%로 꽤 많이 약세예요. 지금 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걸려 있는데 네. 한국 시장 안정이 되려면 원화도 안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과거에 그 우리가 경험했던 위험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달러 위안은 소폭 약세입니다. 0.19% 약세가 되면서 7.013 기록했습니다. 이제 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리물들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국채들은 이제 그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데 미국 10년물은 21BP가 그 오히려 그 금리가 이게 떨어졌죠. 예, 금리가 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 네. 2년물은 11.8BP, 30년물은 25BP 떨어졌고 3개월은 6BP, 독일 10년물도 1.8BP가 전일 말씀드렸을 때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번 하락이 오기 전에 나타났던 이상한 그 채권 시장의 흐름들은 이제 이후부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그런 흐름들은 이제 좀 덜 잡히는 분위기 이제 반영할 거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한국은행도 급하게 금리를 내렸는데 이미 우리는 선행해서 한국 채권 시장에 다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는 폭이 별로 이렇게 크지 않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금값은 0.15% 떨어지면서 1,514 그리고 WTI가 많이 다시 빠졌어요. 11.5% 빠지면서 30달러가 다시 무너진 29.18. 네. 네, 구리 가격도 3%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 증시 황생지수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3% 4% 빠졌고 보베스파는 무려 13.92%나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기술주들 어제 보면서 야 반등이 괜찮아서 괜찮겠다 했는데 빠질 때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와. 많이 빠져서 반도체 지수가 15.9%, 나스닥 바이오는 9.66% 빠졌고 보시면 대표 주식들의 그 하락폭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애플 12.86%, 아마존은 10만 명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만 명을요? 네네. 왜? 고용을 하겠다고. 여기는 바쁘겠죠. 온라인 온라인 수도잖아요. 네, 여기는 뭐 잘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제 5.3% 빠졌는데 네. 결국 이건 뭐냐면은 뭐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빠졌다는 얘기죠. 얘네는 업황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10만 명을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것을 근거에서 보면 근데도 빠진 거니까 이거는 이제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셀링, 패닉 셀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5% 가까이 빠졌습니다. 알파벳도 11.63, 인텔은 18%. 퀄컴 14.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20%, AMD도 11.8, 유니버스 17.9, 테슬라 18, 넷플릭스 11, 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20%, 알리바바도 7.8% 빠졌어요. 그리고 양호한의 7.8%. 사실은 장사 지금 잘 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차별적인 하락이다. 그러니까 패닉이라는 거. 네, 무차별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일 안 좋았던 보잉 그룹은 23달러, 이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그래서 구제금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3분의 1 토막 났고요. 시티그룹도 보잉이요? 예, 딱 한 달, 한 달 안 걸렸어요. 망하게 생겼죠, 지금. 예, 한국이 수주가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시티그룹도 무려 19.3%로 금융주들 뭐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뭐 계속 그 우리 오건영 팀장도 얘기하고 다들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은행들 위험은 아닌데 은행들 위험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오늘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은행들 위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항상 나쁜 생각을 하면 점점 더 나쁜 걸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왔고요. 뭐 아시다시피 연준은 그 하루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운영을 5천억 달러 한도로 긴급 실시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을 포함해서 세계 5개 중앙은행과 공조해서 달러 수합 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나왔는데 드디어 나와요. 지표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3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은 12.9였는데 마이너스 21.5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제조업 관련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게 뉴욕주의 그 저 경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뉴욕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중국도 빠지고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면 경기 지표들이 빠질 것이다 했던 것이 거고 연준이 그렇게 급하게 행동했던 것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미 통계를 다 체크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걸 보고 그렇게 급하게 대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문제들은 시차들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JP모건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저점에 도달했다라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확대
해야 한다. 예. 두 번째, 경기 둔화 및 증시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인 글로벌 확산이 고점에 달하고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신호가 확인돼야 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참가자들이 그간 경기 침체 리스크를 과도하게 높게 반영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되면 뭐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도 뭐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 네, 네, 네. 그렇죠? JP모건이라는 입을 안 빌려도 뭐 뻔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공포감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상황이고, 그게 달하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JP모건이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죠? 그 재정정책을 재정정책 확대해야 된다.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잘 안 될 때는 외통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사실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다가 이게 약간 이런 이제 특별한 이제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대선을요? 네. 실제로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대통령 선거 연기해야 되냐니까 트럼프 대통령 지금으로서 그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사실 왜냐하면 선거가 미국만 하더라도 온라인 투표니 뭐 이런 것들이 셋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주에서 프라이머리 민주당의 그 후보 경선을 연기를 해버리잖아요. 실제로 왜냐하면 유세도 안 되고 네. 투표장에 나오면 감염 우려가 있고 이동 제한이 있는데 무슨 투표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11월에 진행이 될 예정인 미국 대통령 선거도 연기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전국의 의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어쨌든 대선 앞두고 민주당에서 평상시하고는 다른 스탠스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조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런 정책이 발현되는데 걸림돌이 있는 시기에 들어온 거죠. 네. 네. 하여튼 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어 그분 국무부 장관이죠. 네. 국방장관이죠. 국방장관. 네. 그분이 이제 뭐 여행을 좀 덜 할수록 네. 덜 퍼진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유럽 시장 그것 때문에 또 좀 안 좋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네. 한국이 드디어 좀 줄고 있으니까 한국이 좀 다른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도 얘기하다 갑자기 한국 얘기를 하더군요. 보니까 한국이 초기에 문제가 많았는데 확실히 여행 자제하고 뭐 이렇게 통제하니까 줄지 않냐. 네, 한국 연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증시 강독이 순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네. 해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녁 때 한 번씩 전화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